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한다.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비밀이라 하냐면 누구에게는 감춰져 있고 누구에게는 밝히 이해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천국에 관한 모든 그 비유를 보면 천국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마다 바로 그 표현하는 그 면을 각각의 비유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의문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선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왜 악이 존재할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은 이후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옛날에 나를 괴롭히지 않던 사람들까지 나를 괴롭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묻는 일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자주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오고 왜 내게는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천국의 속성을 아직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러한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모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가라지 비유 특별히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연속성상에 나옵니다. 자,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는데 한 종류의 땅에서 씨가 싹이 되어서 나타나고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이 가라지 비유에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는 보면 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밭은 이거 좋은 밭이야. 뿌리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뿌린 것이 좋은 씨라고 얘기해요. 알곡, 보통 우리가 알곡이라고 하죠. 좋은 씨예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천국을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곧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씨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밭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가라지가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런 면에 대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봅시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기서 이 가라지를 하면 원래는 그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볕씨 속에 꽉 차 쌀 벼로 꽉 차 있을 때는 그 알곡이라 하고 그 속이 비어 있는 걸 가라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농사로 이야기하면 벼와 잡초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그 가라지를. 자, 사람이 잘 때,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잘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원수가 와서
그 원수가 누구냐 이게요. 원수가 누구냐. 사실 28절에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고 이야기해요. 그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수는 다름 아닌 씨 뿌리는 자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곧 마귀를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가운데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가라지를 덧뿌렸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 좋은 곡식과 이 잡초가 같이 있게 된다 이겁니다.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악이 횡행해, 악이 많아. 바로 이런 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의 근원은 마귀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잘 때라고 표현하듯이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면이에요. 영적인 세계니까. 근데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렸는데 마귀는 그 생명의 씨앗을 다시 뽑아낼 능력은 없어요. 다시 뽑아내지는 못해.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일. 이게 만약에 좋은 씨를 뿌리기 전에는 가라지가 가라지로서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창세기 2장 3장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활동할 근거가 없습니다.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이 없으면 뱀이 여자를 꼬실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하더냐?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 위에 고춧가루 뿌리고 가라지 뿌리고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일과 동등하게 할 수 있는지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함께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못한다 이겁니다. 다 뿌리고 나면 몰래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이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는 백성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봅시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이게 만물 중에 마귀도 다 들어가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믿는 백성들에게 그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뿌렸어요. 근데 뿌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중에 안 받으려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고 그 중에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이 심령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 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농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마귀도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같이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에도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가라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단지 여기서도 과연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디에 있느냐 그 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가라지와 섞어서 혼돈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어쩌지 못하니까 열매를 치려고 합니다. 믿음을 어쩌지 못하니까 사랑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이 생겼어요.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묻습니다. 28절에 봅시다. 27절에 봅시다.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가장 선하게 완전하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합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악이 들어옵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곡식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질문이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인이 대답하는 것이죠.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라기입니다. 마귀라기입니다. 이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이 근원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알곡과,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납니다. 같이 자라날 때, 자, 봅시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로 결실하기 전에는 가라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안 보여. 알곡이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나고, 근데 처음에는 안 보인다기입니다. 처음에 자라날 때는 구별이 안 돼. 이건 마치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할 때 비교해 보면 별반 틀리지 않다는 거야. 잘 구별이 안 돼. 아직 열매를 맺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점점 내 삶을 바꾸게 될 때, 그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라날 때는 전부 다 믿는 것 같기도 하다니까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사실은 세 종류에서 싹이 났습니다. 얇은 흙이 덮인 바위 위도 싹이 났고 가시덤불에도 싹이 났고 좋은 땅에도 싹이 났어요. 근데 계속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좋은 땅에서만이라기입니다. 그 열매는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삶의 변화가 있고, 이거 다 열매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 개인의 변화, 또 하나는 많은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열매.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전부 게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라날 때는 모른다니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위 위에서는 말라 비틀어지죠. 가시덤불에는 못 자라서 죽어지.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일어난 옛날에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일어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 사령관이 온다고 하니까 이 잔디밭을 새로 해야 되는데 초봄이라 잔디가 전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급히 어떻게 했냐면 보리로 다 바꿨어요. 보리. 초봄에 보리는 새파랗게 되거든. 이 잔디는, 한국 잔디는 겨울이 되고 봄이 될 때까지 전부 누렇게 말라져 있잖아요. 전부 보리로 바꿨어요. 근데 그게 잔디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속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러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왜 안 틀리냐? 안 틀려요. 똑같이 죄인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갑자기
훨씬 고결하고 고귀한 인격을 가지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들이야. 죄인은 죄인이야. 근데 그걸 알고 나서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진 않아요. 죄적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습관이 한번 내가 바꿔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쉽게 바꿔집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습관이 충돌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삶의 습관이 충돌해요. 그럼 서로 바꾸라고 요구해. 나도 바꾸고 싶어. 잘 안 바꿔줘요. 그러면 안 바꾸면 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습관인데. 전쟁 있죠. 나한테 맞추라, 서로 나한테 맞추라, 뭐 서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상대편을 바꾸는 것을 포기할 때. 포기할 때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신혼부부로 특별하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 서로 상대편에게 너무 바꾸는 거 요구하지 마요. 그냥 포기하고 그러려나고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습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믿을 때도 믿지 않던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 처음에는. 근데 믿음을 가지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러면서 습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젓가락질 생각해 봐요. 훈련을 통해서 젓가락질을 잘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이상하게 젓가락질 하잖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엔 똑같아. 이게 구별이 안 돼. 겉으로만 봐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교회 밖에 있더라도 언젠가 돌아올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구별이 됩니다. 뭘로 구별됩니까? 열매로 구별이 돼요. 열매로. 열매가 있기 전에 구별이 안 된다니까. 저도 전에 산에 가서 봤더니 한 군데 온통 잡초만 있어요. 전부 잡초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아는 분이 얘기하는데 그게 저 난이라는 거예요. 난. 난이라고 그러더라고. 잡초처럼 생겼어요. 난을 모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맨 풀만 키우더라고. 전부 풀이야. 풀 한두 개 있는 거. 저걸 왜 키우나, 풀을. 꽃이 있어야지. 모르면 그런다니까요. 근데 꽃이 펴봐야 알아. 꽃이 펴봐야. 아, 이게 풀 같았는데 꽃이 피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고결해 보이는구나. 이게 난이잖아요. 여러분, 벼농사 지는데 논에 가보셨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논에 가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어려서 이제 시골에 친척 집에 가면, 우리 큰아버지 집에 가면 같이 이제 논에 가는 때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 그럼 벼들이 이제 팍팍하게 착 자라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이게 웃자라는 것들, 위로 자라는 것들이에요. 벼 위에. 그게 대부분 피라고 하더라고. 피. 피라는 거 아세요? 피 뽑으러 가자 하는 거는 병원 가는 게 아닙니다. 피 뽑으러 가자는 논에 가서 잡초를 제거하러 가자는 얘기예요. 원래 피는 뭐 수수, 조 이런 식으로 구황식품 중에 하나였어요.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이 피는 곡물로 인정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벼농사가 활발하게 되면서 이 피가 이게 생명력이 강해요. 벼보다 일찍 커요. 잘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벼농사를 지으면서 피를 없앴는데 자꾸 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조금 자라나면 점점 피가 먼저 위로 올라와요. 피가 벼보다 더 큽니다. 더 커요. 보면 어느 집이 부지런하고 어느 집이 게을른지 다 봐요. 논이 깨끗하고 참 벼가 있고 깨끗한 집은 아, 저 집은 지금 부지런한 농부의 집. 이게 벼밭인지 피밭인지 모르게 이게 있는 집은 저 집은 게으른 집. 근데 자라면서 보면 이게 이걸 피를 안 뽑아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왜냐면 피가 이 벼에, 벼가 먹어야 될 양분을 피가 먼저 다 먹어요. 먼저 크고, 먼저 다 먹고, 먼저 열매를 맺어요. 내버려 두면 벼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또 빨리빨리 뽑아야지, 늦게 뽑으면요. 피 뽑으러 갔다가, 자, 이 벼가 열매를 맺었어요. 피 뽑으러 들어갔더니 이게 다 알곡이 떨어져요. 일찍 뽑아야 돼요. 한여름에. 아주 땡볕에 고생을 하는 게 피 뽑는 일입니다. 제초 작업하는 거.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너무 비슷해. 가라지는요, 꼭 보면 알곡보다 먼저 커요. 생명력도 훨씬 강해. 그 피가 아무리 없어도 지금까지도 피가 있는 이유가 그 피의 생명력이에요. 왜 북쪽으로 갈수록 조나 수수나 이런 거 키우는지 아십니까? 그게 생명력이 강해서 그래요. 생명력이 강해서. 피가 그런 거였어요. 구황식품이었어요. 생명력이 강해. 보면 믿음으로 자라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힘이 센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같고 더 강하게 살아남는 것 같아요. 비슷해. 나는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기 참 힘들다 느끼는데 안 믿는 사람인데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돌보지 않으시고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잘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보라 합니다. 그들은 믿는 백성보다 훨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가 더 뛰어나요. 방법도 많고 우리는 알고도 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요. 그러니까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 믿는 백성들이 손해볼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는 그 배경의 이 밭은 어디냐면 나중에 38절 보면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그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존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더라 합니다. 어느 분이 야구 경기를 보러 그 야구 경기장에 갔어요. 근데 야구는 각 회가 있잖아요. 9회까지 있으면 중간중간에 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회가 되면 쉬어요. 상당히 오래 쉽니다. 그럼 그때 되면 전부 이 스타디움 그 앉는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쭉 거기에 음식을 파는 곳들이 쭉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야구 경기 중간에 빨리 가서 이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려고 했어요. 가서 줄을 보니까 그 쉴 때 나오니까 사람들이 줄이 얼마나 길겠어요. 서 있는데 네 이닝 동안을 서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야구 경기 전반부만 보고 후반부는 못 보고 그냥 나온 거예요. 햄버거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줄을 서 있는데 계속 새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새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백성들이 꼭 그런 불의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화를 내거나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분 나쁘든가 똑같이 행동하든가. 하다 보면 에이 나도 모르겠다고 앞에 가서 내가 가서 새치기 하든가 아니면 뒤에 있으면서 계속 욕하든가 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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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 야구장 예만 들었지만 우리 모든 삶에서 그런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아닌데, 저들은 더 복받은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묻는다니까요. 왜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저렇게 악을 행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 이런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염려 마라, 그들 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쓸어버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악한데요? 그들도 멸망하리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들도 멸망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용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악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악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악을 참아가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내 마음속에 이거 있다, 그건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세상의 불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참고 끝까지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있어요. 세상에 이걸 보고, 그럼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 그 다음에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냥 두십니까? 이걸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같이 말하죠. 28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당연히 뽑아야죠. 이 논에서 여름에 피를 뽑듯이 피를 뽑아야 알곡이 자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을 제하여 주십시오, 멸하여 주십시오. 왜 한멸합니까? 제자들의 말과 똑같아. 뽑아야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거기서 주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 나오죠. 이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그 악은 뽑아버려야 돼. 빨리 뽑아야 알곡이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라. 29절 보니까 가만두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악이 있는데도 그냥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기도 하고. 당연히 악을 제해야 버려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악을 가만두라고 할까? 전혀 기대하지 않던 답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넘쳐도 참아요. 지금도 곳곳에 수많은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살인이, 살륙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온갖 불의와 부정직함과 이런 것들이 난무해도 이 사회는 멸망당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심지어는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라 이겁니다. 가만두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죠. 이유. 왜 가만두라 합니까? 29절 후반부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실제 논에 가서 피를 뽑으려고 보면요, 멀리서는 이렇게 벼 위에 피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열매도 일찍 맺어요. 이 벼가 열매 맺기 전에 피는 벌써 열매를 맺고 다 뿌립니다. 그 전에 뽑아야 되는데 멀리서 봐서 피가 있잖아요. 논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희한해. 하여튼 논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걸 보고 뽑잖아요. 근데 뽑는데 보면 이 벼 뿌리하고 피의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같이 뿌리가 엉켜 있어요. 그래서 피를 뽑으면 벽까지 같이 뽑혀요. 일부가. 그래도 뽑아야 돼. 그래야 나머지를 키우니까. 그게 세상의 지혜고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래도 뽑아야 돼. 조금 이 벼가 조금씩 상하더라도 몇 개 뽑히더라도 피를 뽑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마음은 안 그렇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만약에 하나라도 벼가 뽑히는 거, 하나라도 뽑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게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불이 저 악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은 나 안 할 거다. 아니 왜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도 안 한다. 왜요? 한 명이라도 믿는 백성들이 넘어질까 봐. 실제 요즘에 미국이 전쟁할 때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서지컬 스트라이크입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딱 그 병이 있는 그 부분, 암세포가 있는 그 부분만 딱 떼어나는 거. 이게 서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론을 보내서 정확하게 없애버려야 될 IS 잔당, 우두머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거기에다가 폭탄을 투여해요. 그게 서지컬 스트라이크야.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 꼭 그 사람만 죽느냐, 그 옆에 애매한 사람 다 죽어요. 민간인 죽고, 어린아이들 죽고, 그런 얘기 종종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막 이 피 흘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울부짖는 아버지들 많이 봅니다.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몇몇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없어.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collateral damage라고 그래. collateral damage.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손해봐야 될 거. 이걸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암세포에다가 막 방사선을 쐬이면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정상적인 세포 다 죽어요. 그래도 쐬야 돼.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합니다. 그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암이 있으면 그 옆에 하나의 세포도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신다 이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데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느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이뻐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악을 제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걸 여기 가라지 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은 한 명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명도 마귀가 채가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봅시다. 저는 넘어지나 세상의 온갖 악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세상의 악이 그냥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질까 봐. 그래서 참으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악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합리적으로 거룩함을 퍼뜨리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악을 멸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악에게 대항하고 악에게 저항은 하되 우리가 그 악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심판자가 되었던 예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 십자군. 자, 예루살렘과 그 모든 터키까지 그 모든 지역에 이슬람 세력이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교도들을 멸하고 이제 다시 기독교를 거기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이 일어나서 전쟁을 합니다. 살라딘과. 근데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이슬람 군대보다 십자군이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는 거야. 우리의 거룩함이 그들의 거룩함보다 못하게 될 때. 그러면서도 그들을 심판한다고 나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선과 악이 공존해도 교회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악을 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면이 계속 에베소서도 나오고 빌립보서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악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의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 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중세시대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이 뭡니까? 믿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벌을 주고 화형에 처하고 목을 자르고, 그게 중세시대 인퀴지션, 종교재판이에요. 뭐가 잘못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주가 되려간 게 문제라 이겁니다. 왜 가라지비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참습니다. 교회에서의 거룩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뭐냐? 그들과 담을 쌓는 거야.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고 그들과 담을 쌓는 일.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 그들을 죽이고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참으신다 이겁니다. 근데 영원히 참는 거 아니죠? 언젠가는 그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드리고 모든 쭉정이 모든 잡초는 버리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이죠. 30절에 봅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악을 마냥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의 악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현재 있는 악을 통하여 믿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보다 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끝날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심판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악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있어서 결국 그날 악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괴로워도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즐거워.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아무것도 없이도 간다 이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위로. 그리고 이제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겁니다. 심판의 예언이. 마지막 심판할 거야. 이게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이 세상에 악이 그냥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 먼저 악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마귀 때문이다. 그 왜 그냥 두시나? 우리 때문에 지금 참으시는 거다. 계속 그냥 두실 것이냐? 아니다. 심판날에 결국은 그들을 멸망하셨다.
이 천국의 비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소위 죄인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그냥 이 세상은 그냥 되어 왔어요. 악이 곳곳에, 선보다 악이 훨씬 많지만 이 세상은 그냥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것처럼 내일도 그렇고 1년 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 이겁니다. 오게 되면 모든 게 드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이 없는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심판대가 온다 이겁니다. 이 1991년에 동독이 멸망하고 서독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 동독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독의 그 정보국, 정보국 이름이 스타지인데 그 스타지가 아주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감시했어요. 그 당시 동독의 인구가 1800만이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스타지에 600만에 대한 파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경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동독에 살면서 이 공산주의에 저항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파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통일이 된 뒤에 그 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라라는 한 여인, 그 정부에 저항하던 그 분이 있는데 자기 파일을 봤어요. 자기 파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60명의 스파이가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은밀한 사적인 일까지 다 보고한 도널드라는 암호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두 아이의 아버지, 자기 남편이었어요. 이런 일이 그때 스타지 파일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한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독에서 결국은 은밀하게 했지만 밝혀져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도 그냥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야. 앞으로 계속 가니까 그 중에서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정부의 끈앞으로 된 거예요. 우리 일제 감정기 36년이지만은 그때도 일본이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친일파가 됐죠.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결국 일본은 패망하고 그 뒤에 친일파라고 두고두고 창피당하고 망신당하는 일 있잖아요. 이 세상도 일본이 멸망하듯 이 세상도 멸망하는 그날이 옵니다. 동독이 멸망하듯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알곡인가?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친일파인가? 보라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악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악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묻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이 세상의 악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께로 초대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이 세상에 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그 이유 우리는 알죠.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부디 이 비밀을 확실히 알아서 담대하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참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